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향후 내 몸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내버려 두면 다른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낫지 않을 경우는요. 관절 변형이 나타난 것이 문제죠. 관절 변형이 나타나면서 결국 관절 기능의 상실, 관절 기능이 상실돼서 동작이 불편해지는 상황에 도달하죠.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는 관절에서만은 이런 현상이고요. 근데 문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오랜 시간 지내신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변형 때문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패혈증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신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각종 감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해진다. 면역력이 취약해져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져서 그로 인해서 감염에 의한 여러 합병증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관지 쪽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항암제 성분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데 암이 생기는 경우에요. 항암제를 먹다가 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종양, 폐, 각종 감염증 또는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당뇨 또는 눈의 문제 또는 뇌혈관이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혈관의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켜서 이것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혈관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관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심혈관 문제, 뇌혈관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 관절의 문제로 어떻게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각종 혈관 질환, 감염증, 종양, 폐기관지 쪽 여러 가지 다른 혈관과 감염에 의한 합병증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절 변형 자체는 그냥 거동이 안 되고 관절을 움직이지 못한 것 자체만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감염증, 폐혈증,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나타나면서 생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지 않는 상태로 오래 갔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혈액검사상 정상 수치가 되고 증상도 진행되지 않는 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하루라도 어린 나이에,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신 분들일수록 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낫는 과정에서 명염 반응도 굉장히 강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예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요. 계속 강의 잘 구독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